안녕하세요. 패션카스로 마인 건너온 홍동입니다. 어느덧 가을, 낭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가을이 무슨 계절입니까? 날이 살찌고 하늘이 푸른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특히 가을 하면은 이 선선해지는 날씨와 더불어서 복장 또한 두꺼워지는데, 오늘은 홍동이 선정 가을 남자 코디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복장, 퀄리티, 가격, 가성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번에 드롭핏에서 항상 믿고 보는 24FW 제품들이 또 나왔다 하니까 직접 착용해보고 실물 리뷰를 해보고 핏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또 디테일이 어떤지 살펴보고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우선 드롭핏은 2030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입어봤을 법한 브랜드인데, 매시즌 가성비 남친 룩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역시 드롭핏 공홈이랑 무인사 알아보면서 괜찮은 FW 제품들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코디입니다. 자켓은 드롭핏 스웨이드 패널 트러커 집업 라지 사이즈 보셨고요. 역시 스웨이드 특유의 따뜻한 질감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깔끔하면서 댄디한 게 특징이에요. 여자들이 약간 좋아할 만한 스웨이드 자켓은 제가 매 겨울, 가을 시즌에 애용할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드롭핏 공홈이랑 무인사 가격 보니까 20% 세일해서 139,200원에 판매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총장도 너무 길지 않고 크롭해서 이런 미니멀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다 생각합니다. 이너는 드롭핏 유넥 롱슬리브 입어줬고, 사실 그 여름 시즌에 드롭핏 유넥 반팔을 너무 잘 애용해서 부모님한테도 선물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약간 드롭핏 무지 롱슬리브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재질이 좋고 맨살 입어도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 유넥 롱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9,750원인데 실켓 소재라서 되게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팬츠는 드롭핏 리버티 와이드 플레어 데님 팬츠 입어줬고, 사이즈는 라지고 가격은 59,400원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플레어 데님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착용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플레어 핏은 총장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밑단이 다 끌릴 만큼. 근데 요 데님 같은 경우에는 L 사이즈인데 총장이 106이에요, 106. 제 키가 176인데 신발까지 딱 신으면 발등 덮으면서 뒷굽이 좀 안 쓸리는? 뒷굽이 안 쓸리면서 발등이 덮는 게 특징이거든요. 되게 만족한 핏이 나왔습니다. 신발은 로맨틱 무브 75초 채워놓고, 안경은 제 셀렉샵에서 판매했던 동글 안경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질감의 부드러움과 뭔가 플레어 핏을 활용한 깔끔하면서 댄디한 느낌, 약간 댄디한 도시남자 같은 이미지, 그런 느낌으로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코디들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것은 스웨이드 트러커 자켓이다. 정말 깔끔하고 이쁘지 않나요? 제일 호불호 없을 만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랑 술을 먹으러 간다 이러면은 약간 이런 착장으로 입고 술을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착장입니다. 네, 두 번째 코디입니다. 상의는 드롭핏의 로드니카라 해링턴 자켓 라지 사이즈고요. 이것도 20% 세일해서 139,200원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어깨 견장이 제일 눈에 띄는데, 밀리터리 디테일을 채용한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또 밀리터리한 느낌보다는 살짝 덜어내면서 최대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풀어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지는 드롭핏 와이드 퍼티그 팬츠 착용해서 코디 칙칙이지 않게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발은 토바 릴리즈 구두고요. 마찬가지로 꿀템은 아까 썼던 한글 안경 착용했습니다. 바지는 10% 세일해서 59,400원. 앞쪽에 이런 포켓 재봉선이 나와 있는 거를 퍼티그 팬츠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퍼티그 팬츠를 착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핏이에요, 핏. 이 핏이 너무 슬림하거나 와이드하면 퍼티그 팬츠의 그 맛이 안 살아, 맛이. 애초에 퍼티그 팬츠가 군대에서 작업할 때 입는 옷이다 보니까 막 와이드하거나 슬림하면 불편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티그 팬츠를 입어야 되니까 보기에도 이뻐야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드롭핏 퍼티그 팬츠는 바지에 통이 딱 더비나 로퍼를 신거나 유발 같은 운동화를 같이 매치해도 어색하지 않는 게 딱 눈에 띄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흰색 롱슬리브랑 같이 매치했는데,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하나 같이 매치를 해도 오피스룩 느낌 나고, 셔츠가 뭔가 레이어드되는 느낌을 주면서 부담스럽지 않다, 깔끔하다, 룩으로만 봤을 때는 어? 제 훈남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코디, 드롭핏 오크 자켓에 드롭핏 카펜터 더블리 팬츠 매치해봤습니다. 애초에 올해 트렌드가 이 워크웨어이기도 하고, 사실 카라트는 가격이 너무 산으로 가버렸어. 지금 뭐 중고로 구매하려면 50만원,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 가격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이 드롭핏 자켓 같은 경우에는 무인사 아우터 랭킹권에서 계속 놀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컨버스 재질에 핏도 깔끔하기 때문에 기장도 크롭해서 가을용 자켓으로 너무 잘 나왔다. 가격도 121,000원, 너무 착하지 않나요? 솔직히 아우터 하루 이틀 입은 거 아닌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미디움 X 라지 사이즈는 예약 배송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근데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으니까 아직 상관이 없죠.
여기 바지는 그 팬츠 자공에서 통일성을 주고 룩의 컨셉을 맞췄고 저는 특히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라이트한 그레이인데 전면부의 스티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더비 슈즈나 아니면 지금 제가 신고 있는 팀버랜드 같은 거 같이 매치해주면은 더욱 좋다. 뭔가 이 실루엣이 발등이 덮이면서 슈즈 위에 차분히 이 가라앉는 실루엣,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상의 라지, 하의 라지 입었고요. 바지가 또 총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요즘 바지 총장이 왜 그렇게 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발 신어도 솔직히 다 끌리거든요, 요즘 나오는 바지들은. 근데 이건 한국인 평균 체형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안 만들었다, 이런 점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64,800원. 이런 WE 팬츠 같은 경우에는 원단도 배로 들어가고 막 이런 디테일들이 많은데 그만큼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64,800원이다? 충분히 제 값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팬츠류가 없으면은 입문용으로 굉장히 이쁜 아이템이고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디입니다. 상의는 풀 집업 빅포켓 블루종 자켓, 하의는 콘트라스트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 워싱된 거 착용했습니다. 워싱데님이 또 올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룩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화류보다는 이런 더비나 로퍼 이런 구두류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런 워싱진이랑 같이 입었을 때 특히 그 무게감이 잡히면서 뭔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입은 아우터 자체가 울이라서 조금 더 무게를 눌러주는 듯한 약간 헤비한 그런 느낌이 특징인데 전면에 빅포켓이 두 개 들어가 있어서 헤비한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자켓보다는 좀 더 무게감 있고 그만큼 원단에서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울, 무탕 또 이런 거 입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남자가. 착용감은 아까 말했듯이 살짝 무게감 있고 지금 입은 게 라지 사이즈인데 막 그렇게 핏하거나 저스트하기보다는 살짝 여유로우면서 안에 이너로 두꺼운 걸 매치했을 때 딱 좋겠다, 그런 느낌? 소매 기장도 손등을 딱 덮어주는 그런 기장에다가 총장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보통 입으시는 정사이즈로 가져도 충분히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워진 날씨로 가을맞이 드롭핏 24F W 신상들을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잘 맞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드롭핏은 사실 뭐 깔끔하면서 댄디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저도 뭐 쇼츠 찍을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애정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같이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약간 좀 깔끔하게 생기고 약간 좀 잘생기고 톤런 이미지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렇게 생기면 이거 입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오늘 드롭핏 24F W 신상들 4코디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있고 홍보기 만의 그런 힙스터 지리는 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바! 구독, 좋아요!